지난 에피소드 이어서 이번에는 헬스 리포트라는 걸 구성합니다. 헬스 리포트가 무엇인지 엉뚱한 걸 눌렀군요. 헬스 리포트 부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리포트라고 하는 새로운 디렉토리가 하나 구성이 되어 있어요. 리포트 있고 거기에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가 있고 그리고 헬스 리포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파이낸셜 리포트 스테이트먼트는 다음 에피소드에 설명을 드리고 이번에 헬스 리포트입니다. 헬스 리포트는 어느 한 개인, 자연인입니다. 어느 한 자연인의 건강 상태 그리고 생체 정보를 관리할 스키마로 구성을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혈액형이 어떻고 혈압이 어떻고 콜레스테롤을 혈액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어떠하고 질병이 어떤 질병이 있고 어떤 장애가 있는지 그리고 케이스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병력을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병을 앓은 적이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펙션입니다. 인펙션은 감염이 있는지 여부예요. 디폴트는 펄스라. 그죠? 그래서 코로나19에 감염됐는지 등등. 홍채는 어떠하고 간 수치는 어떠하고 시력이나 체중이나 뭐 신장이나 인종이나 등등등등에 대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포함될 거예요. 그래서 헬스 리포트를 이용을 해서 헬스 리포트에는 is a report입니다. report. a report. for natural person. 자연인을 위한 리포트예요. 다른 말로 유저를 말하는 거죠. 유저를 위한 보고서이고 엔터티는 그렇잖아요. 엔터티는 자연인이 아니라 법인을 위한 엔터티는 법인이잖아요. 좀 이따 다음 에피소드에 살펴볼 파이낸셜 리포트는 법인을 위해서 우리가 구성하는 것이고 헬스 리포트는 자연인을 위해서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어떤 용도냐니까 얘는 우리 전자기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증거 그 사람이 비행기를 탑승하거나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외국인이나 다른 나라에 출국한 우리 한국인들이 건강 상태가 어떠하다는 것을 정부가 보증할 수단으로서 이용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every health report will be signed by signed예요. governmentally approved hospital a hospital 예요. which is approved by the nation in which the user belongs to.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그 사용자, 유저가 속한 국가가 승인한 병원에 의해서 서명된 그러한 헬스 리포트, 건강 증명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국가가 병원을 어떻게 승인을 하고 병원이 이 헬스 리포트에 어떻게 서명을 하는지 그 메커니즘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 앞으로 코딩해 나갈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헬스 리포트를 통해서 공항이나 등등에서 특히 공항이든 어디든 뭐 국가든 간에 any authority such as airport may confirm the health status입니다. status of passenger 승객들이죠. 근데 이게 굳이 공항에서만 쓰이란 법은 아니에요. 다양하게 쓰일 수가 있겠죠, 당연히. 다양하게 쓰일 수 있고, 회사에 뭐, 입사하기 위해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거나 등등에서도 쓰일 수가 있고, 다양하게 쓰일 수가 있는데, 구체적인 예로서, 공항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이나, 혹은, 외국을 방문하는 한국인이 이 헬스 리포터를 제출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어떤 각 국가들 간에 어떤 표준적인 헬스 리포트 방식 양식과 그리고 이 서명하는 걸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중국 병원이 서명한 중국인의 건강 정보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중국이 한국 병원이 서명한 한국인의 건강 정보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등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we need a standard protocol to interest each other among
All the nation. 그렇죠. 모든 국가들이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스탠다드 프로토콜이 필요하다는 거죠. Health report. On health report. 그게 우리가 지금 코딩할 내용입니다.